안녕하세요. 웹디자인 기능사 필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디자인 기능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개론, 두 번째는 인터넷 일반, 세 번째는 웹 그래픽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자인 개론 부분은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색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디자인의 개념에 관한 부분인데요. 디자인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떤 어원에서 출발했는지가 문제의 보기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정의를 보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조형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것을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또 디자인 정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미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두 가지를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미적인 것만 되어도 안 되고 실용성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통합되어 있을 때 그것을 디자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디자인의 어원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디자인의 어원은 라틴어 데시그나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데시그나레라는 용어는 계획하다, 목적으로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또 프랑스어 데센과도 일맥상통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용어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문제 보기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디자인은 드와 자인, 이탈과 형상이라는 이두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요즘 들어서 많이 보기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기존의 형상으로부터 이탈하여서 새로운 재화를 창출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디자인은 도안, 계획, 설계, 구상, 그리고 밑그림, 소묘, 이러한 의미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자인은 어떤 조형에 대한 계획,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하는 것, 또한 그러한 과정, 이런 것들이 디자인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국내에서 언제부터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용어는 국내에서는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50년대는 디자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광의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안, 의장 정도로 활용이 되었고요.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산업미술, 응용미술, 디자인, 이런 용어들이 1960년대부터 활용이 되었고요.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시각 디자인, 환경 디자인, 공업 디자인, 패션 디자인, 공예, 이렇게 세분화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현대에서 활용하고 있는 디자인 분야들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디자인 경영, 디자인 매니지먼트, 디자인 비즈니스라는 이런 용어들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의 목적과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창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터 파파넥이라는 디자이너이자 교육자인데요. 이 사람은 디자인의 기능에 대해서 복합 기능이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디자인에 대해서 형태와 기능을 분리해서 생각했지만, 디자인이라는 것은 형태와 기능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형태와 기능, 그리고 미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 이 모든 것에 복합되어 있는 것이 디자인의 기능이다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파파넥이 설명한 복합 기능에는 여섯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라는 것은 디자인을 할때 재료와 도구, 공정 과정, 이런 것들이 잘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는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재료가 잘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용도라는 것은 어떤 용도에 적합한 디자인인지를 의미를 합니다. 같은 도구라 하더라도 용도에 맞게 다르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망치가 있다고 했을 때그 망치가 구두를 수선하는 데에 쓰일 수도 있는 망치인 것이고, 또는 어떤 보석상에서 사용하는 망치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그 용도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파파넥이 말한 용도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파파넥은 필요성이라는 것을 복합 기능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이라는 것은 일시적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요성에 의해서 디자인이 전개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목적 지향성입니다. 이것은 텔레시스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목적 달성을 의미를 합니다. 디자인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충동이나 욕망으로부터 연상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즉, 한 사람이 혼자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그런 연상 가치로부터 디자인이 나왔는가를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미학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디자인이 가진 아름다움, 그리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도록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려주는 형태와 색채를 사용했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는 디자인이 바로 미학에 해당이 됩니다. 파파넥은 이렇게 여섯 가지가 복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디자인의 기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이성적인 조건과 감성적인 조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성적인 조건은 합리적 조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객관적인 조건, 또 다른 말로는 객관적 미적 의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감성적인 조건은 비합리적 조건이라고 설명하고요. 또 주관적인 미적 의식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분리되어 있는 각 디자인의 조건에는 한 목적성, 경제성, 심미성, 독창성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목적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한 목적성이라는 것은 목표성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디자인이 대상과 용도, 즉 이것을 사용할 대상, 그리고 그것의 용도, 그리고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한 목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목적성이 있는 디자인은 기능성과 실용성이 모두 갖춰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자를 디자인할 때 사용자의 신체 치수나 또 사용자의 어떤 체중, 사용자가 원하는 감촉, 재료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맞게 적합하게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한 목적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인 경제성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 대상과 목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 심미성은 형태와 색채가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움의 성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파파넥이 말한 미학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겠죠. 이것은 대중의 조형성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시대적인 미의 기준 또 사회적인 개성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인 독창성은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창조적이고 주목할 만한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이 독창성이 더해질 때 디자인으로서의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 조건인 질서성은 위에서 설명드린 네 가지가 조화롭게 갖춰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이 다섯 가지의 조건들을 살펴보시면 디자인의 5대 조건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 다섯 가지 전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4대 조건이라고 설명할 때는 질서성을 제외한 한 목적성, 경제성, 심미성, 독창성 이 네 가지를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조건 또 객관적인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한 목적성과 경제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적이며 비합리적이고 주관적인 조건으로서 심미성과 독창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포인트 1의 마지막으로 디자인 용어 두 가지와 단순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용어 중에서 리디자인과 굿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리디자인은 간혹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이것은 더욱 기능적인 디자인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굿디자인이라는 것은 한 목적성과 경제성, 심미성, 독창성, 질서성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서 외적인 독창성과 편리함을 갖춘 디자인에 부여하는 그러한 마크를 의미합니다.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 분야별로 선정해서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마크의 모습은 여기 나타나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단순화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화 디자인은 무엇이냐면 사용자가 보는 즉시 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것을 말합니다. 또 디자인된 제품을 볼 때 쉽게 기억되고 이해되는 인식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사용자가 사용할 때 오래 고민할 것이 아니라 최소의 집중력으로 즉시 인식될 수 있는 즉시성을 가진 디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사용성을 갖춘 사용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일 때 단순화 디자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자인의 과정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디자인의 과정은 디자인의 발상인지 디자인의 전개인지 또는 디자인 문제 해결 과정인지에 따라서 다른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비슷비슷한 과정이지만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 단계인지에 따라서 과정의 용어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의 발상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디자인까지, 디자인 기획까지 이루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모방과 수정, 적응, 혁신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일반적인 디자인의 전개 과정은 디자인을 발의하고 그리고 확인, 조사, 분석, 그리고 종합, 그리고 평가, 개발하고 전달하는 것까지가 디자인의 전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은 어떤 과정으로 시작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에 관해서 네 가지 단계로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자인의 과정은 처음에 욕구 과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욕구 과정으로부터 시작된 디자인은 조형 과정을 통해서 조형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또 재료 과정, 재료를 선택하는 과정, 재료를 쓰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기술하는 과정까지 이루게 됩니다. 또한 디자인을 만들어냈을 때 이 디자인의 문제, 디자인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과정은 무엇인가가 아주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문제 해결 과정은 계획과 조사,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디자인의 정의와 또 디자인의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포인트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